하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바로 겨울잠쥐 피그미 다람쥐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이쁘고 귀여워서 그런지 여러분들에게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색다른 겨울잠쥐를 찾아가지고 제가 연락을 한번 드렸는데 흔쾌히 촬영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색다른 친구여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들 드디어 왔습니다. 거의 반년 연락한 끝에. 와, 귀여워. 우와, 사육장이 엄청 크네요, 이거. 우와, 이게 햄스터 기르시는 분들이나 슈가 글라이더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이쁘게 이렇게 잘 기르시는 모습을 많이 보곤 했는데. 아, 근데 여러분들 사육장이 엄청 많은데. 에? 잠깐만. 피그미 다람쥐, 겨울 잠쥐가 제가 알기로는 이거 노멀만 인 줄 알았는데 이거 뭐예요 혹시? 이건 제가 만든 목표표인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들을 만들었어요. 그 노멀부터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우와, 새끼 왜 이렇게 많아? 1, 2, 3, 4, 5, 6? 어? 얘네는 번식할 때 몇 마리 정도 나와요? 두 마리에서 다섯 마리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르님 오셔가지고 식량 여섯 마리 나왔는데 저희 집에서 최초예요. 아 진짜로요? 네. 얘네들이 많이 짝짓기 후에 임신 기간이 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달 정도로 보고 있어요. 한 달 정도요? 우와 진짜 엄마도 귀여운데 새끼들도 엄청 귀여워. 얘네가 지금 노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에 원래 있는 개체들의 색상. 3주차예요. 그러면은 거의 3주차까지 엄마 젖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핸들링 해가지고 개체들 순환되기에 사람이랑 가깝게. 아, 네네, 테이밍. 네, 테이밍. 약간 이제 친해지는, 길들이는 시간. 우와, 진짜 귀엽다. 근데 얘 꼬리 색깔 특이하다. 이 아이가 바로 링테일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아, 노멀에서 꼬리 색깔이 다른 게 링테일인 거예요? 네. 자꾸 소중해. 이 가만히 있는 거 뭐야? 도망갈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도망가지도 않고 엄청 귀엽지 않나요? 근데 혹시 얘네는 수명이 혹시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3년에서 한 5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게 처음 보는데도 얘네들이 막 울거나 그러지도 않고 되게 얌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없으니까 도망간다. 그리고 여기에도 사육장이 엄청 크고 좀 다양한데 여기는 혹시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링테일이라고 꼬리가 이제 하얀 친구들이 있고요. 헤드스팟이라고 네. 머리에 점 있는 애들도 있고. 애들이 숨는 걸 좋아해가지고. 와 진짜 종류가. 여기서. 와 귀여워. 우와 지금 발꼬락 보세요. 내 손에 때가 꼈네. 근데 헤드스팟. 네, 머리에 하얀 점이 있어요. 아 진짜 그러네. 아 근데 얘네들이 일본 특산종인가 고유종인가 막 그러지 않나요? 아 얘네들은 네. 아프리칸 겨울잠쥐예요.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여러분들 이 겨울잠쥐가 보니까 일본에 사는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사는 종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본 종들은 제 생각엔 대부분 아프리카인 것 같고 여기 사진에 띄워드린 게 일본 겨울잠쥐.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알아본 게 있는데 큰 겨울잠쥐가 있어요. 이거는 거의 막 15cm, 17cm까지 커져서 제법 엄청 커지는, 지금 앞에 보이는 애들보다도 거의 한 5배에서 8배 이상 커지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유럽 겨울잠쥐. 그 친구도 굉장히 이쁜 발색이랑 생김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게 아프리카 친구들이었구나. 아 그리고 여기에도 있는데 여러분들 볼 게 많거든요. 진짜 초 귀여운 거.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루시스틱을 나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여기는 파이드라고 하얀 무늬가 좀 더 많이 섞인 애들이거든요. 파이드. 우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지? 와 귀여워.
플러스 지금 손에 올리니까 따뜻하고요. 굉장히 이게 가벼운 무게가 이게 손에서 꼼지락꼼지락하는 그 자체도 뭔가 기분이 색다르고 좋네요. 종이가 조금씩 다 다르네요. 파이드는. 와, 이거 직접 번식 다 하신 거예요? 네, 직접 이제 브리딩도 하고 있고 목포도 만들고 있어요. 아,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아, 네네. 우와,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아, 귀여워. 코에 묻었다, 야. 해줄까? 무서워하니? 어, 막 그렇게 도망가지도 않네. 너 나 처음 보는데. 제가 요즘에 좀 꽂힌 게 있는데. 짜르. 같이 놀래? 예쁩니다. 좋아. 와, 그리고 요 친구는 어떤 아이일까요? 요 친구는 오레오라고 하는. 근데 페텔게코 보면은 오레오라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점들이 그 과자 오레오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겨서인데 똘똘 말고 있는 거 봐. 아유, 귀여워. 얘는 좀 큰 거 같은데 얘는 엄마 성체급인가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커야 이제 성체가 되고요. 5개월,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짜 자세히 보면은 너무 귀여워요. 그 실제로 길거리에 있는 쥐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귀엽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하늘다람쥐처럼 이 쥐 친구들이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복실복실한 거 별로 없잖아요. 비행할 수 있어요? 아니요, 비행. 나무는 되게 잘 타요. 아, 나무 잘 타는구나. 해주면 눈도 감고 좋아합니다. 난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다양한 애들이 오, 진짜 많아요. 달마시안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어쩜 이렇게 순딩순딩하지? 우와, 얘는 좀 더 하얀데? 얘 네. 좀 더 슈가글라이더 돼가는 느낌? 우와, 어, 얘 너무 뚱뚱해. 뚱뚱하게 키우면 애들이 온순하고 이렇게 착해. 아니, 너 솔직히 말해. 너 움직이기 귀찮아서 그런 거지. 어우, 진짜 푸근하게 생겼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의문점이 생겼어요. 아프리카 겨울잠쥐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겨울이 있나요? 아프리카에는 겨울은 없는 것 같고 좀 서늘한 날씨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 왜 겨울잠쥐라는 이름이 붙여졌니? 아무튼 아, 얘 집 자다 일어나가지고 졸면서 매달려 있어. 뭔가 사랑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가자, 여기서 자. 삼촌 뱃살로 들어가라. 가자, 몰래 가자. 몰래 가자. 이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라고 저번에 겨울잠쥐를 소개시켜드렸는데 또 이렇게 많은 다양한 색깔의 겨울잠쥐가 있을 줄이야. 우선은 들어가자. 미안하다, 나 때문에 잠 깼구나. 얘네 야행성이거든요. 곧 들어가. 또 다른 아이 또 볼게요. 요 아이는 엉덩이 하트가 있어. 아, 진짜 그러네. 지금 보시면 여기 하트가 이렇게 있고 머리 쪽에 회색깔이 있고 몸이 대부분 하얗네요. 귀여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원래 성격이 애들이 이렇게 가만가만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진짜 엉덩이 쪽도 다 하얗고 머리만 빼고. 아, 그래서 마스크인가요? 네, 얼굴 쪽만 이렇게 마스크 쓴 것처럼 입고 있어요. 아하, 진짜 미쳤어. 이 아기 겨울잠쥐 뭐예요? 생리라며. 어. 얘 잠깐 물었다 놓쳤어. 여러분들 낮에 와서 애들이 지금 밥은 먹어야겠고 잠은 또 자야겠고 촬영 협조는 해야겠고 입에 물었다가 지금 물고 잠들었습니다. 에? 아, 얘네가 진짜 잠이 많은 편인가 봐요. 밤에만 활동하고 낮에 계속 자는 편인가요? 밤에가 진짜 활발하고 아예 어둡지 않는 이상은 잠만 자는 거. 아, 잠만 자는. 어, 먹는다 먹는다. 먹고 자. 어, 귀여워. 소리 찹찹찹찹 소리 나. 와, 진짜. 어, 실제로 얘네 자연에서도 곤충 잡아먹고 살잖아요. 네, 맞아요. 집에서 사육하실 때 뭘 먹이세요? 집에서는 이제 햄스터 사료랑 견과 이런 거 먹이고요. 과일이나 이렇게 생미러을 주기도 해요. 아, 되게 엄청 다양하게 먹이시네요. 네, 영양제도 먹이고요. 다양하게 먹이고 있어요. 아이고, 작고 소중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커도 작기 때문에 사실 여기 사육장 보니까 1m24자 사육장 같은 느낌인데 이런 사육장에 한 쌍 키우려면은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날라가는데 뛰어 놀기도 하고 자리 잡아서 번식도 할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 예뻐라, 야. 꼬리마우스면 팬더마우스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햄스터 키울 때 해바라기 씨도 먹이고 잣도 먹이고 작은 씨앗 같은 것도 먹이고 옥수수, 미럼 다 섞인 이런 것도 먹나 봅니다. 아, 이게 지금 애들 그 간식 그런 거예요? 네. 와, 뭐지? 이건 이유식. 아, 그 뭐예요? 아, 젤리예요. 곤충 젤리 하면 제가 잘 아는데. 어, 곤충 젤리가 아니네. 이거는 소독물 젤리인데. 네. 곤충 젤리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여기 슈가 글라이드가 있네요, 실제로.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애들 영양제예요. 비타민, 와. 칼슘, 유산균. 와, 진짜 다양하게 챙겨주시는군요. 우와, 여기 햄스터 나왔다. 얘 안 물죠? 네, 안 물어요. 제일 가장 이상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하늘 다람쥐 더 이상 배불러서 못 먹어. 네. 약간 네. 약간 그런 느낌? 이 아이는 이제 루시스틱이라고 온 몸이 다 백색인 아이들이에요. 이 원래 이게 루시틱이라는 이런 결잠쥐 친구들이 원래는 없었던 거죠? 네, 그렇죠. 이번에 새로 발견하신 거죠? 네. 진짜 여러분들 꾸밈 없이 색깔이 순백색으로 온몸 전체 꼬리까지 해가지고 싹 다 흰색깔입니다. 우와, 또 있네요? 이렇게 완벽하게 네.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어, 똥도 잘 샀어요. 야, 너 먹는 거 아니야? 똥 먹지 마. 엄마 쟤 똥 먹어. 진짜 해외에도 없는 루시스틱 겨울잠쥐라든지 다양한 모프들의 겨울잠쥐들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좋네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모프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여러분들도 나중에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지금 제 어깨에 올라와서 이러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엄청 소형판 기니피그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슈가 글라이더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짜란. 제가 절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미상구 제 먼저 먹어봐야 돼요. 깨물어 먹어볼게요. 오, 맛있어. 이거 얼마에 팔아요? 아, 너네 그렇게 기어다녀? 이 젤리 한번 먹어볼래? 야, 야, 잠깐만. 피카츄 일로 와. 피카츄야. 어, 귀여워. 어, 안 먹네요. 마우스 같아요. 그 컴퓨터 마우스 같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자, 그리고 암컷 수컷 구분하는 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친구는 암컷인데요, 생식기와 이제 밑에 항문이 되게 가깝고 네. 보면 고한 자리도 없고요. 아, 그럼 수컷은 튀어나와 있는 건가요? 이 친구는 수컷이고요. 이렇게 보면 고한이 보이시죠? 오,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가치도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까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아, 이게 수컷이구나.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다양한 시급이다라는지 봤는데, 이거 사육할 때 조금 사육 방법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거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 개인적으로 취향으로는 좀 막힌 거를 저는 선호하고 있어요. 아, 근데 얘네들이 자연에서는 어디에 살죠? 나무에 네. 이제 구멍 안에서 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은신처가 많을수록 되게 좋아요. 아, 은신처가 많으면 좋고. 어, 이거 쳇바퀴도 있네요. 네. 어,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사육 환경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리고 뛰놀 수 있게끔 쳇바퀴도 해주고, 다양하게 이게 올라가 탈 수도 있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은신처들을 좀 다양하게 넣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잠깐 나오려고 해.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치부짜부 치부짜부 치부짜부. 아, 진짜 여기 왔다가 너무 키우고 싶다 했더니 한 마리 이렇게 선물로 주신다고 했지만 나중에 데리러 올게. 자, 여러분들, 와, 보고 나왔는데 너무 귀여워서 계속 귀엽다 귀엽다만 연달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았던 거, 일본 고유종인 줄 알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겨울잠쥐들이 살아가고 있고, 겨울잠쥐가 어떤 모프들이 있고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사육해야 되는지, 어떤 용품들을 하면서 어떤 먹이를 먹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귀여운 영상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